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시장을 움직일 이슈 마켓무버 시작합니다. 오늘은 HD 한국조선해양의 SX 중공업 인수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HDX 중공업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HX 중공업의 주식 35%를 취득해서 이제 자회사로 품에 안게 되는 건데요.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도 수직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선박부터 선박용 엔진과 엔진용 부품까지 모든 계열사에서 만들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STX 중공업을 인수하면서 엔진과 엔진 부품 사업자를 또 다시 인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크랭크샤프트, KMSC라는 부분인데요. 국내 CS의 점유율이 61%에서 73%까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인수로 인해서 HD 현대 중공업은요, STX 중공업의 중소형 엔진을 생산하게 만들고 본래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엔진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업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효율성을 점점 더 높이겠다는 게 회사 측의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크랭크샤프트는 도대체 어떠한 부품일까요? 지금 위아래로 상하로 운동하는 운동력을 좌우로 움직이게 변화를 해주기 때문에 프랭클러를 이제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CS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위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한화 엔진이 지금 크랭크샤프트를 인수받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80%고요. KMCS가 20%입니다. 그런데 KMCS가 현대 중공업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다면 경쟁사인 한화 엔진에 부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지연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3년간의 시정 고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선박용 엔진 부품에 대해서 공급 거절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함께 납기 기한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한화 엔진과 현대그룹에 대해서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환관 선박용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엔진의 인수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또 다시 흘러갈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3,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66,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가 더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트럼프 어제 월요일에 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게 주말 동안 나왔던 이제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건설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최근 뭐 6월 CPI가 생각보다는 조금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변화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기계 쪽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 쪽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HD 현대 건설 기계랑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있죠. 그리고 두산 밥캣도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계열사 중에 HD 현대 그룹의 계열사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지금 보시고 있는 뭐 HD 현대 건설 기계가 있고 뭐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엔진 쪽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좀 성향이 좀 약간 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HD 현대 건설 기계가 좀 더 크게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중전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러면서 이번 주말이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막을 내릴 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5년간 중국이 어떻게 지금 경제 성장을 해 나갈 거고 어떤 식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 나갈 건지에 대한 이제 로드맵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좀 더 이제 건설 쪽이라든가 건설 기계 쪽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재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상당히 좀 지금 이제 뭐 주거비 비용이 워낙 많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주택을 좀 더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푸시를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도 움직이고 있고 대건설도 어제 움직임이 좀 강했었고 그리고 지금 DL, EN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뭐, 건설 움직임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 기계 쪽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대 건설 기계를 좀 바라보고 좀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HT현대 건설 기계, 미국과 중국 모멘텀이 모두 다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주택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에 따른 건설 기계 쪽이 분명히 수혜를 볼 것이고 또 중국에서도 경제 부양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 볼 수 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강보합권 82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좋은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또 가지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지금 이제도 좀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고요. 제가 7월 2일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화요일이었죠. 2주 전이었는데 2주 전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고 지금 이제 CMO 사업도 마찬가지고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꾸준한 지금 이제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지금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매수 대응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상승 흐름들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녹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 발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오버슈팅을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를 잡아주는 종목들은요.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네, 오버슈팅 하기 전에. 네, 오버슈팅 하면 그때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내가 좀 안정적이고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가가 퍼포먼스를 좀 강력하게 단기간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예측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예측치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가이던스 발표 확정치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저번에도 제가 뭐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랑 많이 얘기했었죠. 스위스 론자도 얘기했었고 독일의 이제 베링겐게임도 얘기했었고 뭐 중국의 우시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 이익을 좀 받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실적 발표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발표될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강력한 오버슈팅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일선 위치에만 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신규 매수하셔도 괜찮다.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으시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의 코스피 4위권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계속해서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